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준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2달 정도 주기로 SPA 브랜드에서만 쇼핑을 해서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과 제가 구매하진 않았지만 괜찮은 제품들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SPA 하울 시리즈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다 자라에서 구매한 것들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 이것도 자라에서 구매한 건데,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하와이안 셔츠예요. 예쁘죠? 뭔가 자크미스 느낌도 좀 나고, 여름에 휴양지 가거나 놀러 가거나 했을 때 이런 하와이안 셔츠 하나 있으면 놀러 가는 느낌도 잘 낼 수 있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입으면 이런 느낌인데 괜찮죠? 여름에 좀 휴양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죠. 다음으로는 제가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요건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다 요게 조개 껍질이에요. 진짜 예쁘죠? 여름에 확실히 코디가 심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필요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휴양지라던가 진짜 여름 느낌 제대로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요건 지금 보니까 온라인에서 품절이더라고요. 재고가 막 많이 있진 않았나 봐요. 다음 아이템, 요거 진짜 이번 시즌 대박입니다. 네, 셔츠 베스트예요. 셔츠 베스트인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단품으로 입기보다는 레이어드 했을 때 진짜 이만한 게 없겠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10만 9천 원인가 그 정도인데,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다 구매한 이유는, 사실 10만 9천 원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제가 혹시 해서 무신사에서도 이런 셔츠 베스트 있는지 찾았거든요. 없더라고.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이거는 자라에서 이 정도 충분히 쓸만하다, 이건 진짜 여기저기 활용을 많이 할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 이런 식으로 자켓 같은 거 입어주고 같이 이러고 코디하면 진짜 예쁘죠? 이만한 게 없다니까? 확실히 이게 없으면 아예 그냥 여기서 뚝 그냥 이렇게 끊기는 느낌인데, 레이어드를 해주니까 무드 이어져 가면서 이 옆에랑 뒤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데 괜찮죠? 얘는 스트라이프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콜, 뭐 그레이 이런 컬러랑 딱 잘 어울리고, 레이어드를 했을 때 오히려 좀 빛이 나는 그런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 뒤에서 봤을 때가 진짜 예쁜 것 같아. 그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 제가 플리마켓 때도 이러고 갔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셔츠랑 레이어드를 해주면서 여기서 한번 딱 잡아주는 요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요 카고 팬츠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카고 팬츠인데 옆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는 카고 팬츠예요. 제가 이런 기본적인 카키 컬러의 카고 팬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라에서 깔끔한데 괜찮아 보이는 요 바지가 있길래 구매를 했고요. 컬러가 약간 카키인데 올리브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카키 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부분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벨트 필요 없이 허리에 딱 맞게 입을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턱이 두 개가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턱도 잡혀 있고 적당히 와이드한 느낌이어서 여기저기 데일리로 입기 좋은 바지여서 구매를 했다. 지금 코디랑 팬츠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 옆쪽에 큼지막한 포켓 딱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 포인트도 되고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다. 이 코디가 저는 꽤 마음에 드는데 괜찮죠? 얘는 아마 세일까지 갈 것 같기도 한데 세일가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존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바로 이 슬리브리스. 제가 이런 슬리브리스를 봄이나 여름에 정말 자주 입는 편인데, 이런 슬리브리스를 보통 어떨 때 입냐면 이런 셔츠라던가 자켓 같은 거 입어줄 때 반팔 티를 입는 것보다 이렇게 팔이 없는 슬리브리스를 입어주면 자켓이라던가 뭐 셔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구매를 하는 편이고, 목 부분을 저는 좀 많이 보는데 목 부분이 두툼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사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옷을 입을 때 여기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뭐 턱 걸리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짱짱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셔츠를 여러 연출을 한다거나 자켓 같은 거 입거나 했을 때 안에 목 부분을 시원하게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여기가 또 두껍지 않은 그런 게 또 찾아본 많이 없거든요. 그걸 딱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이다. 자, 그리고 다음이 진짜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놀라지 마세요. 짠. 네, 요거는 치마입니다. 스커트.
스커트인데 제가 스커트를 왜 샀냐면 사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스커트 같은 걸 바지 위에다가 레이어드 입는 게 요즘 트렌드라면 트렌드거든요. 에곤랩이라던가 유스, 뭐 앤더슨발 이런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스커트 형태의 팬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근데 제가 이런 스커트들을 레이어드하는 그런 바지들을 보고 처음부터 막 예뻐 보이진 않았거든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뇌이징이 되는지 이제는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스커트를 입거나 하는 게 사실 오래 갈 만한 트렌드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스커트 입문으로 좋겠다, 찍먹하게 좋겠다 해서 구매를 했다. 요거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입는 사이즈의 바지보다 더 크게 선택을 해줘야지 바지 위에 입었을 때 맞기 때문에 더 크게 골라주는데 딱 괜찮게 잘 맞죠? 요거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되게 괜찮은 방법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 단추를 다 풀어줘요. 원래 이걸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잠가버리면 너무 치마 입은 것 같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걸 말고 이거를 똑같이 잠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언나하게 잠그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면서 너무 단정한 치마 느낌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 단추구멍 요거를 여기에 있는 원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요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단추 하나로 두 개를 채워주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거를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어때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티셔츠를 덮지 말고 이렇게 빼.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심심하지 않게 팬츠로 딱 포인트도 가져가 주면서 여기서 플랫하지 않고 비대칭으로 떨어지는 이 느낌이 적당히 러프하고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느낌이라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라고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자라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구매하진 않았지만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 좀 소개시켜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요거 괜찮더라고요. 유틸리티 포켓 팬츠. 이게 보시는 것처럼 포켓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팬츠인데 진짜 스틱한 맛으로 멋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매장 가서도 봤는데 되게 예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구매를 왜 안 했냐? 이렇게 사진으로 보거나 이럴 때는 너무 좋은데 실물로 보니까 퀄리티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았더라고요. 사실 자라가 퀄리티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근데 뭐 사진 찍거나 뭐 스트릿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막 구매할 정도로 막 마음에 들진 않아서 구매를 안 했는데 이것도 괜찮긴 하더라.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번 입어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요 바지도 있어요. 얘도 보면 카고 팬츠인데 여기 주머니가 상당히 좀 많이 달려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흑청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주머니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흑청 컬러의 팬츠인데 이게 팬츠의 디테일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괜찮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장 가서 직접 봤는데 입어보진 않았어요. 입어볼 정도로 막 엄청 마음에 들진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포켓 많이 달려있는 카고 팬츠 이런 흑청 컬러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입어보시거나 구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 아 그리고 이거 괜찮았습니다. 이거 카고 데님 버뮤다 팬츠. 이것도 지금 사이즈가 28, 29, 31 나머지 사이즈는 오프라인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보시면 생지로 나와있는 카고 팬츠인데 컬러감도 괜찮고 포켓도 크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스트라이프 니트 베스트 이것도 이너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단품으로도 입으려면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넥라인이 상당히 예뻐요. 예쁘죠? 포인트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너 용도로 활용할 때나 이렇게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이 스트라이프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요거 웨이브 프린트 셔츠 요거 실제로 봤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텍스처감이 실제로 이렇게 웨이브가 올라와 있는 소재 셔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재미가 있고 입은 거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여름 느낌 잘 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셔츠라서 여기저기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성용인데 여성용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기장감이 꽤 깁니다. 제가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지금 34 사이즈까지 다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남자들도 충분히 입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구매하려다가 아는 이유가
실제로 보니까 걔 약간 호불호가 있을 포인트인데 여기 밑에가 그냥 아예 싹둑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아예 잘라버린 것 같은. 요게 조금 저는 아쉬워서 구매는 안 했고, 그 외에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다 너무 잘 나왔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라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들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들 이렇게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제가 두 달 정도 주기로 해서 SPA 브랜드, 뭐 자라뿐만 아니라 뭐 코스, 유니클로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